될 것 같아. 여기 다 먹은 건가? 이거 저장됐나? 저거 다 먹은 걸로 된 거죠? 피 있는 거 보니까 상자 없고. 더 못 견디겠어. 모두 죽고 말 거야. 심호흡하고 집중해. 넌 복종하기 위해 태어났어. 잔해를 치워. 예스. 맞습니다. There is work. Only work. I will clear the rock. 뭐야? 도와줬는데 죽이겠다고? There's an adamantine forge back there, Shark. And I'm not the sheriff. 저기 진짜 이 듀에르가 이 개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다 죽여야 돼 진짜. 수면 빼야겠다 이거. 아이씨. 체력이 때 애들이 다 대부분 5,60 넘어가는데 저거 쓸데도 없고. 비전 회복 또 안 하고 들어갔네 생각해보니까. 오지마! 어? 도와준다. 도와줬어. 속아. 뢰진탕을 때렸다고? 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진짜 더러워서 바드 버리고 파이터로 전직한다 내가 씨. 아, 바드 진짜 못 해먹겠네. 뭐 때릴 수가 없어, 때릴 수가 아주 그냥. 4,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인간적으로 진짜. 감나빛? 또? 약 빨았지 저거.
아 이게 1라마인데 빗나가네. 진짜 당황스럽네요. 최홍 이거 엔딩은 있는 거죠? 물음표. 아 당연히 있죠. 이게 다야? 아, 왜 이렇게 빗나가? 정말. 심각하게 빗나가네. 올무. 나보다 소들이 더 잘 싸우는 이 현실. 소가 더 잘 싸워. 스트레스 받네. 아직 한 놈 남았다. Time to push my luck again. 피가 많이 남았군. 좋았어. 이번엔 맞겠지. 그렇지, 이번엔 맞아야지. 나이스군. All's well that ends. Great one's gone. Good. We'll stay here until it's safe to leave. 도와줘서 고맙다, 얘들아. 뭐가 묻은 거야? 아씨, 키보드에 씨. 이상한 게 묻었다. 마우스를 너무 오래 안 닦았다?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는 이 불쾌한 기분. 마우스를 평소에 게임을 안 하니. 이게 왜 훔치기로 뜨지? Are those specks of adamantine in this slag? Wizard Bane Oil.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주문을 하나도 쓸 수가 없다. 모든 주문을 다 썼어. 하지만 빠보론 한번 쓸 수 있지.
왜냐고? Well, hello. Charmed, I'm sure. 이게 있기 때문이지. 와, 하나 딱 한 번 쓸 수 있네. What to do? Have to keep going. 어? 아담한티움 용자가 왜 이렇게 많은? 아담한티움 무겁나? 잠깐만. 왜 합쳐지지가 않지? 무게가 빵인디? 아, 이거 너무 자꾸 상태가 좋지 않아 쓸모가 없다고 나오는구나. 아씨, 그냥 쓰레기였네. 데일 포일 가면. 저장되는 거 보니 뭐 있습니다. 가서 쉬어야 됩니다. 레벨은 얼마 남았어? 1300? 많이 남았네 아직. 왜 내가 레벨업 제일 늦지? 무게가 제일 많은 거부터 하나하나씩 없애야 돼요. 무거운 것들. 풀 회복. 배트렉스는 나한테 필요 없어. 멋진데 여기 배경. 82. 겨울 연풍님 고마워요. 이거 비쌈. 이건 쌈. 향은 비쌈. 비쌈. 파이터? 파이터 6렙 가면 갈라고. 왜냐면 이게 캐릭터가 약간 강해지는 레벨이 5레벨 정도부터 약간 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 5레벨 기준이 뭐냐면은 파이터도 그렇고 이제 4레벨에 스탯 찍고 5레벨에 이제 좀 약간 쓸만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6레벨 돼야 바드 1레벨 찍고 파이터 5레벨 찍어서 좀 썰고 다니지. 왜냐면 위자드도 5레벨에 빠볼 배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공식이 있어서 6렙 찍고 전직해야 돼.
이게 뭐야? 암흑시야의 보주? 무섭다. 이거 뭐 다리 만들어지는 건가? 어, 이거 지금 건너가는 거지. 아닌가? 무서울 땐 저장. Something's off. Pure shadow around me. 암흑시야? Inside me. 아! This place is trapped. 맞네. 여기가 맞는겨? 아니 뭐 하나 밟을 것 같은데 지금. 애들 안 타? 아이씨. 아니 일로 오라고. 난리 났네. 몰라, 뒤지든지 말든지. 씨. 죽겠는데? 아, 태국 가는 거네. 넘어가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갈지 알았어. 진짜. 진짜 열받는 포인트들이 진짜 많아 게임이. 모르면 맞아야지. 정석. 빨리 뛰어 내려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Should mind my step. 빨리 내려와. 빨리 스피드. 오케이 굿. 좋았어. 근데 어떻게 끄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서? 그럼 이 레버를 당기려면 한 명은 여기 남아야 된다는 얘긴가? 아니면 저걸로 손가락으로 lost in thought.
If not over, then through. 병 필요 없어요. 화로에 불을 이럴 때는 화로에 불을 붙인다. 뒤집어졌네? 이중 철문, 철제 사다리. 이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아, 아까 그 반대편 함정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데. 궁금하니까 그래도 가봐야지. 아. See tracks there or footprints. That's worth a look. 발자국이 어디 있다고? Bloody tracks. Quite small too. A gnome found some trouble here. 그래서 Bloody tracks. Quite small too. A gnome found some trouble here. 어쩌라고? 공경에 처했는데. 족쇄. Bloody tracks. Quite small too. A gnome found some trouble here. 들어올 때? 돌아올 때? 돌아올 때는 그냥 저거 하면 되지. 맵 이동하면 되지. 이것이 다 돈이요. 근데 이번 작이 보니까 돈 벌기는 좀 쉬운 편인데, 옛날 원투 같은 경우는, 발더 원투 같은 경우는 돈 벌기 뭐 꼼꼼하게 주워 팔면 돈 많이 벌지. 근데 상점에 있는 매직 아이템들이나 마법 아이템들의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 근데 여기는 상점 가격도 한 2-300원밖에 안 하고, 갖다 파는 것도 막 4-50원씩 주니까 돈이 안 모질라. 더 비싸게 했었어야 돼, 아이템을. 그래야 아이템의 소중함을 알지. 이 중앙으로 왔어야 되나? 뭔가 중앙이 이게 가는 길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길 있네? 화려한 상자도 있고. 오. 지친 자들은 모두 들어오라. 근데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아까 폭탄 얻은 데 거기 같은데. 근데 여기 쾌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저주받은 몽크 도끼? 부적을 찾으세요. Better not be cursed. 이중문. 변제된 은색 열쇠.
Let's have a look. Let's have a look. 방패 주형? 특별한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장간에서 사용하도록 맞춤 제작된 주형입니다. 이걸로 아담한틴 뭐 만드나? 근데 무게가 장난 아니다. 10? A casting mold. Which means there's a forge nearby. Hmm.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뭐야? 면역이야. 빠볼. 미친. 와, 감나비시오? 아우, 정말. 버그 걸렸니? 왜 안 움직이니? 저기. 아, 뭐야?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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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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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메레곤 할바드. 황토 젤리? 아, 얘. 얘네랑 싸웠었나 보네. 화염 저항에 물려. 방화자. 거상의 엘릭서. 녹슨 열쇠.
비밀은 없는 방인가? Let's see.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렇다면 아까 거기가 길이구만. 대장간 가는 길 장난 아니다. 와, 이 뭐 이렇게 났냐? 잠깐, 저 화약 비축품? 좀 전에 내가 갔던 방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화약 비축품이 있다고? 봤는데. 아, 여기 위층이라. 이것을 마시면 점프 거리가 3배가 됩니다. 아까 싸웠던 데구나. 10m 주영? 이것도 무거운데? 무게 버틸 수 있나? 뭐야? 절로 가야 되네? 여길로? 가야 되지. 와. 어떻게 가야 되죠? 막막하네 갑자기. 여기로 가야 되니까.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아니 이거 번역기 패치도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1장은 옛날에 한글화가 됐었고.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걸 올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올렸는데? 여기 점프 되려나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얘들아 와.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뛰어. What's next, I wonder. I'm ready. 아, 이것들이 진짜. 자자자 안 죽어. 안 죽는다 얘들아. 웨이포인트가 발견됐다. 고대 대장간. 좀 있으면 과적대 건네 이거. 다크 저스티시어의 가면.
위협 1. 상실의 여인을 찬양하라. 뭐야? 누구요? 아, 이것들 뭐야? 애들이 와 사라고? 사는 좀 아니지. 20%? 왜 두 마리지? 오 마이 갓. 갓. 정말 파이터 하고 싶다 진짜. 나비 좋아요.
그래, 다 맞아. 다 맞아, 그냥. 맞지? 아유, 그냥 씨. 세상에. 맞아? 실패. 다크 저스티시오 갑옷. 이 비싸죠 이거? 아주 비싸. 좋아. 아, 1,000원은 1,000원 넘게 주신 것 같아 지금. 게일 무게가 아직 괜찮군. 무게 지금 아주 빠방합니다. 지금 꽉꽉 차가고 있어요 인벤이. 네, 좋아요. 다 팔 거예요. 파열 임박이 뭐야? 뭔 파열? 뭔 소리야? 불안하게? 파열이 임박했다니. 잠깐 조감동. Forge your blade in the fires and raise it in the mistress's name. 애들한테 뭐 디버프 걸린 것도 없는데. 플린트는 뭐야? 용광로 건설 기록. 위장된 죽음을 들어버려. 아니 여기 폭파되진 않겠지. 여기 빠른 이동 포인트가 있는데. 빠른 이동 포인트가 있는데 왜 폭파돼?
또 빠져. 진짜. 뭐야? 아담한틴 대장간 왔어요. 파열인바. 어, 진짜 터지나 봐.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아내야 한다. 어떻게 작동시켜? 반조레고 도가니. 올바르지 않은 조합. 뭘 삽입해? 통제권 없음? 뭘 넣으란 얘기야? 죽여? 죽여는 아닐걸? 통제권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통제권이 없다고 나오지? 일로 가서 뭐 또 먹어야 되나? 아, 저 새끼 누구야? 아담한티움 상자. 아, 죽었어. 아이씨. 짜증나네. 아까 그 상자 안에 아담한틴이 들어있나 봐. 그러면은 뭐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건가? 저기서? 주형을 여러 개를 주셨는데 단조할 때 누를 때 쾅 찍는 거 보니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아, 나 전투한 거 저장 됐나 모르겠네. 아, 저장 됐구나. Time to press ahead. This must be the forge. What a feat of engineering. Quite the lively little pond, aren't you? Very, very quiet. Wow, 20이야? 지각 있는 목걸이에게 말 걸기? 뭐야? 아, 얘는 몽크구나. 아. It holds a subtle warmth, like it was left under the sun. Suddenly the metal surges with heat. You feel great power and an overwhelming urge to laugh. Can thou endure? 당신을 돌려보낸다니. 아, 이거 내가 와서 대화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능력치가 딸려갖고. To my granddaughter, Shira Clawin. Serves Ilmata Shida. She waits in Worms Crossing. Take me there. And thou shalt bathe in her golden gifts. Oh, thou shalt be blessed indeed. 황금이요? 고룡다리에 있는 당신 손녀에게 당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I shall walk with thee. I shall grant you my power. 당신은 유령인가? A ghost. I am sunlight on water, dew on grass. Sharons broke my body, but my spirit they could not. Well, not completely. 착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사. 1m라서 태양인가? 종료. 왜 계속 성공하는데? You recognize the symbol. Lathander. It belongs to those sworn to Lathander, god of dawn and renewal. Whatever madness this spirit suffers was inflicted by Lathander's enemies, followers of Shah. And this madness may flow into you. 통찰. 에이씨. Now is not the time for dreaming. Open thine eyes, fair fool.
It shall be grim forge, not born here but tragedy. 나 이거 안개 걸음 너무 좋은데. 기 회복은 뭐지? 부적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 키포인트를 복원? 키포인트면 이건가? 몽크가 쓰는 거지. 키 저거 키포인트. 벗고 다닌다고 해서 뭐 잘못될 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저게 막 할버드도 있고 막 그런데? 템도 있고 막. 저거 먹는 건 좀 에바 같다 야.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다시 돌아가려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아유 정말 다 했는데. 아 아 짜증나. 진짜 빡친다. 어. 빡치긴 빡친다. 어쩔 수 없지. 아니 그거 점프 그냥 바로 뛰면 되는 걸 왜 앞에 가서 뛰어? 아씨. 뭐야? 왜 여기야? 아 이거 여기.. 아 다행이다. 아씨 어 다행이야. 살아 돌아왔어. 난 살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작동을 어떻게 시켰냐인데. 아래 뭐가 있나? 용암 밸브. 대장간 처음 오고. 아이고.
아, 여기 저거가 미스릴 원석인가? 저거? 뭐야? 희한하다 진짜. 무기 놓침? 아프네. 아, 밑에 불 깔려 있고 씨. 얘네 지금 화염 써봐야 어차피 딜 안 들어가고. 이게 안 죽어. 와, 터지면서 또 저거 터지네. 뭐야? 죽이니까 더 튀어나와. 실화냐 이거? 당황스럽네 진짜. 저게 터진다니까. 와, 미친. 너무 많은데? 둘, 넷, 여섯 마리 남은 거야? 나도 안다, 힐링 필요한 거. 기다려라. 어, 여기 개빡세네. 다시 불러와야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 그 잼만 안 됐어도 잡았을 텐데. 어우, 죽을 때 터지는 거하고 그게 너무 빡세네. 물마법 같은 걸로 물로 뒤집어 씌워버리면 빨리 죽을려나? 아니면 물을 던져본다든가. 전혀 생각 안 해볼 그건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할 수 있어. 이것들 어떻게 꼬셔야 되는데 어떻게 꼬시지? 저것들을 꼬셔가지고 그나마 얘가 제일 탱킹 잘하니까. 나와. 왜 안 나와? 뭐지? 문신으로 가면 안 걸리는 건가? 지금 마시지 마. 이거 때리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대상이 없다고?
와 연소. 연소만 면역이 어디냐 이게. 물마법이 통하는지 궁금한데.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아 이게 얘네가 지금 전투가 안 걸려. 놀라게 많이 나오네. 와 씨. Wouldn't want that to scar. 아, 저 무기 놓침 진짜 짜증나네 저거. 그만. 그만 괴롭혀. 나 마법도 없어 이제. 아 7이라니 와씨. 어 무기 놓쳐버렸네. 제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아 젠장. 맞을만 하고만. 자빠졌어. 경로가 방해받음. 에헤. 와, 84%인데 빛 나갔어. 실한 이거 실합니다. 실화예요. 차는 걸로 적어네.
또 놓쳤어 이 진짜. 어우, 애들 다 레벨업 했네. 다행이다. 고생했다, 씨. 이리 와. 뭐야, 빨리. 어, 뭐야. 힐도 없어? 마법도 못 쓰고 무기 주워야 돼요. 얘네 근데 뭐 아이템을 주나? 아, 아이템 주네. 광석 한 개 주는 거야? 세상에. 한 개. 어이가 없네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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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방패, 시미터. 스플린트, 스플린트가 뭐지? 스플린트 갑옷? 또 주영이 뭐뭐 있지? 롱소드 하나 있고. 아, 뭘 만드는 게 낫나? 이거 뭘 만드는 게 가장 효율이 좋나요? 물론 저장해놓고 로드하면서 하나씩 다 봐도 돼. 저장해놨으니까 하나씩 다 만들어보면.
게일한테 비늘 갑옷 있네. 스플린트 메일보다 비늘 갑옷이 더 중갑옷 아닌가? 스플린트가 더 중갑이야? 아니면은 비늘 갑옷이 더 중갑이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갑이야? 아니 그냥 물어보니 내가 만들고 그냥 로드 할란다. 만들어보고 로드 하면 되지. Better get to it. 플랫폼 조정은 또 뭐지? 뭐야, 뭐 또 싸워야 돼? 아, 이거 아니지.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씨, 잘못했네. 나 아무것도 없어. 너무하시네요. 아,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300이라고? 300이라고? 이거 못 이겨. 아니 데미지나 한번 보자. 애들 딜 얼마나. 아 근데 뭐 마법이 있어야 뭐 넣지. 와, 치명타가 11이야? 이거 못 잡아, 이거. Death is but a word away. 아, 마법이 하나도 없네. 화염 마법은 들어가나? 꽂히나? 화염 0. 화염 면역. 그럼 파벌 못 쓴다는 얘기고. 크리가 11이야? 와, 씨. 역시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쉬운 게 없네요. 스플린트가 플레이트 아무야? 그럼 스플린트를 만들어야겠네. 만약 만들 거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할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대장가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단 말이지. 여기 포탈 열어놔가지고 일단 모여 정비 좀 하게. 다
개판 났어 지금. 뭐야. 마을 가서 팔 거 팔고. 그럼 미늘갑옷보다 스플린트가 더 방어력은 높은 거지. 어차피 이제 6렙 찍어갖고 바드 파이터 전직하면은 take a while for us all to recover. Of course. 거래합시다. 어우, 돈이 2,000원이나 있으시네. 닉메일 갑옷도 막 있으시고. 판매용 물품을 다 팔고 이스라엘 광석은 갖고 있으면 되지. 드디어 만 원이 넘었다. 돈이 만 원이 넘었어. 굳이 팔 게 없네. 신발. 밧줄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자, 야영지로 이동. 일단 레벨업을 하나씩 해줘야지. 의지 같은 바드 이씨. 서브 클래스 요소. 카운터 매력. 당신과 구미터 내의 모든 동맹은 2점. 내성 굴림에 겁먹음. 어쩌고저쩌고. 진짜 바드는 6렙 때도 쓸 주문이 없다. 쓸 주문이 없어. 3레벨에 찍고 싶은 스킬이 한 개도 없어. 추가 공격은 그나마 괜찮네. 신성력 전달 충전. 얘도 진짜 별론데.
나 뭘 뺀 거야? 원래 여기 뭐 있었어? 3m? 붙어있으면 뭐 그냥 다 맞는다고 봐야지. 근데 어차피 얘는 강력한 캔트립 소마법을 완전히 회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레벨 3짜리 하나 열렸네. 3짜리 3개 쓸 수... 그럼 화염구 3번 쓸 수 있어? 그건 좀 큰데? 화염구 3개면? 비행 하나 찍고 가스도 괜찮은데? 기술 뭔 기술? 아 바꿀 수 있다고? 얘가 기만하고 설득이 있을 필요가 없지. 어? 이거 왜 해놓은지 모르겠어 이거. 운동하고 아 운동 못 찍네 아예. 찍을 수 있는 게 없네. 운동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은신이나 그럼 지각밖에 없네. 아니면 손재주 빠빠빠 아저씨 저 저장 한번 하고 클래스 변경하고 싶어요. 바드하고 나머지 다섯 개를 파이터로 가는 거지.
매력을 잠깐만. 어차피 파이터 갈 거니까. 건강이 좀 건강을 좀 더 올려야 되나? 4레벨 때 스텝 받으면 근력 하나 가고 건강 하나 가고 아 하나를 못 찍네. 아니 이게 미니멈 스탯이 8이라서 8 이하로 찍을 수가 없어요. 이번 작은 예전처럼 뭐 18 18 18 000 막 이렇게 안 돼. 그게 8 이하로는 못 찍어. 이게 미니멈 스탯이야. 매력은 14가 마지노선 같고 판정이 있으니까. 아이씨 그냥 바드 버릴까? 뭐 대화 한번 더 해보겠다고 씨 바드 지랄하니까 기만하고 솔직히 기만하고 설득 두 개 때문에 하는 건데 아우 짜증나 진짜. 쟤도 왜 27이야? 30도 아니고 이씨. 얘는 진짜 마이너스가 많다. 아 근데 나는 캐릭터가 이거 지금 종족에서 이거 찍고 배경에서 이거 찍어놔가지고 바드 하나 찍고 그거 가긴 가야겠다. 이게 지금 캐릭터 새로 만들지 않는 한 하프오크 만들면서 저거 해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저걸 찍어놓고 시작해서 숙련도 3개잖아요. 바드로 시작하면 문신 필요 없고
필요 없어. 띠리리리. 아니 파이터가 제일 세. 세기는 이거 왜 이러지? 근력이 왜 더 이상 안 올라. 아 여기 일을 안 해놨구나. 민첩을 일로 해놓고. 건강 1 받고 3 받고 민첩 14 가고. 아 1이 아쉽네 이거. 아 딱 1이 아쉬워. 1이 남어 자꾸. 18 한 명 하나를 무조건 18로 시작 못하게. 4, 2, 3, 1, 2 차이 많이 나네. 아니면은 민첩을 하나 더 빼고 이렇게 가면은 근력하고 매력 찍으면 되잖아. 4렙 때 근력하고 매력 찍고 18, 16 가고 그럼 4, 3, 3 되니까. 그래도 대화는 하고 싶어서. 대화는 하고 싶으니까. 전투 유파는 방어술이 그나마 제일 낫죠? AC 올라가는 게. 궁술은 필요 없고. 대형 무기로 공격할 때, 양손 무기로 공격할 때 1 또는 1이나 2를 굴리면 다시 한번 굴릴 수 있습니다. 1부터 20 중에 1이 나올 확률이? 방어술 봐. 전문화 배틀마스터 엘드리치 나이트. 엘드리치 나이트는 미쳤어? 엘드리치 마이트를 쓰게? 챔피언
공격하는 동안 명중굴림에 필요한 치명타수가 1 감소. 이 효과는 중첩될 수 있다. 배틀마스터 우월성 주사위. 팔면체 주사위를 4개의 우월성 주사위를 가지고 있다. 배틀마스터 전술은 이 주사위들로 이루어지며 사용하고 나면 주사위가 소모됩니다. 주로 파이터 하시는 분들 배마 가나요? 아니면 챔피언 가나요? 이건 패시브가 그냥 좋아서 패시브로 그냥 치명타 터지기 치명타 기도메타 가는 건가? 서브클래스에서 전술. 아 클리브하고 이게 있구나 여기에. 넘어뜨리기, 넘어뜨리기도 좋지. 휩쓸기기도 좋지. 휩쓸 클리브가 원래 옛날부터 좋아서. 사령관의 일격은 뭐야? 아군에게 적을 공격하도록 지시. 무장해제도 쓸만할 것 같은데. 교란의 일격. 해피 발동작. 페인팅. 고딩 공격은 뭐야? 아, 도발 같은 거구나. 도발 같은 거네. 기동 공격, 위협 일격, 정밀 공격, 밀어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밀어내는 건 따로 또 있으니까. 재집결, 공수, 고딩 공격이 좋네. 넘어뜨리기, 휩쓸기, 고딩 공격. 응수? 응수가 뭐야? 아, 패시브네 응수는? 빗나가면 우월성 주사위를 소모해 강력한 공격으로 주사위를 소모하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사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주사위 네 번이던데. 이게 턴마다 네 개씩인가? 넘어뜨리기는 필요해. 내가 봤을 때 이거 필요하고 휩쓸기도 광역이라 필요하고. 아 고딩 공격 가져가. 이거 도발 필요할 것 같은데. 능력치 하는 게 맞겠지? 헤비아머는 어차피 찍혀 있으니까. 아 이게 저거 샤프슈터랑 똑같은 거네. 대형 무기 전문가가 원거리 샤프슈터하고 똑같은 거야. 명중굴림 마이너스 5인데 피해량이 10 증가.
찾긴 아마 8레벨 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력하고 근력 1씩 올려야 돼. 3에서 4로 올라가는 거랑 매력도 4, 2인데 5, 3위로 올라가죠. 4, 2, 2 5, 3, 2. 이건 뭐야? 추가 공격? 어, 이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아, 드디어 나도 힘캐가 생겼다. 씨, 아우 정말. 장비부터 빨리 바꿔. 이 거지 같은 롱서도 뭐야 이거? 6에서 15? 일단 무기를 좀 빨리 갑바도 필요하고 통가죽 가본 이런 건 뭐야? 씨. 아이템 모아봐. 쓸만한 거 있는지. 갑옷 주형부터 빨리 저거 넣어놓자. 쓰지도 않는데. 격려도 생기고. 칼바드 일단 무기 쟤한테다 넘겨. 대검 방패 다 넘겨. 무기는 다 넘겨. 쓸만한 무기가 있나? 쓸만한 거 없는데. 이제 무게도 많이 들잖아요. 그게 좋아. 220까지 올라가. 이게 120이었어요 처음에. 운반할 수 있는 거. 진짜 짜증나게. 대검. 아니 나 롱소드도 뭐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 이게 롱소드잖아.
이런 장갑은 이제 필요가 없네요. 갑옷부터 빨리 사서 바꿔야겠어. 뚜껑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네 이거. 어? 바꿀 게 너무 많네. 바꿀 게 너무 많아. 갑옷이 없어. 양손 들어도 좋지. 근데 지금 양손 빌드로 찍어놓질 않아서. 쇼핑하러 가야겠다. 중갑 좀 사러 왔어. 중갑 있죠? 링메일 갑옷 이런 거 말고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스플린트 갑옷. 왜 숙련되지 않음이라고 뜨지? 내가 중갑이? 숙련되지 않음이라고 또. 어, 900원이나 하네. 개비싸네. 자, 사봐. 아니, 숙련 돼 있을 텐데 중갑. 어? 숙련되지 않음이라고? 어째서? 왜 견갑, 편갑, 방패밖에 없지? 왜? 설마 이거 파이터를 먼저 1부터 찍어서 중갑으로 가고 바드를 중간에 1렙만 찍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해. 아니 파이터 찍으면 바로 중갑 숙련 들어가는데. 왜냐면 아까 기술 찍을 때도 중갑에 저거 잠겨 있었잖아요. 중갑 숙련 그거에. 아예 배울 수가, 바드는 아예 중갑 숙련을 못 배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죠. 한번 근데 한번 알고 나면은 그 룰 뭐 세컨드든 서드 3.5든 오, 다섯 번째건 한번 알고 나면은 이제 쉬운데 모를 때는 막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복잡하지. 그냥 이렇게 공격해서 빗나감 이러면은 왜 빗나갔는지 이 전투 이 여기에 이 나오는 로그에 나오는 걸 딱 보면은 진짜 뭐 주사위를 굴려서 뭐 얼마가 나왔는데 일이 모질라서 못 때렸다 막 이런 그런 다 디테일한 걸 몰라. 아 숙련 아니네. 그러면 파이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바드를 가야 되나? 아 몰라 복잡해. 아 이거 고민 좀 해봐야지 씨.